이번 시간에는 이 PHP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입니다. 자, 그런데 PHP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수업을 만드는 부분에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마다 또 수업을 듣는 분들마다 이 PHP를 설치해야 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분은 윈도우를 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맥을 쓰고요. 또 어떤 분은 리눅스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설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웹호스팅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쓸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자신의 독립된 시스템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수업에서 이것들을 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업은 쪼개서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을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고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화면에서 PHP를 통해서 만들어준 웹페이지를 출력하는 것까지만 각각의 환경에 맞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수업으로 다시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환경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 수업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그 데스크탑 환경에서 실습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소개를 해드릴 이 설치 방법은 비트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남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 아파치, PHP, MySQL 같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통합된 인스톨러,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요 설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예, 요것과는 별개로 이 우리가 PHP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이 PHP는 물론이고 자, 아파치, MySQL 같은 것들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주체 독립적인 기업이나 독립적인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트남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서 여기 있는 설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와 자, 맥 같은 경우는 비트남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는 여러 가지 배포판이 있습니다. 예, 리눅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리눅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우분투를 이용해서 이 apt-g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이후에 나오는 각각의 설치 방법은 자신의 환경을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